귀여운 불청객 해파리가 궁금해. 바닷가 놀러 오니까 정말 좋잖아. 와, 해파리다! 친구들, 바다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정말 조심해야 해. 가까이 다가가면 해파리에게 쏘일 수 있다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독이 강한 무서운 해파리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바다에 놀러 갔을 때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 이 해파리들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해파리들이야. 생김새나 색깔을 잘 봐줄래? 둥근 몸통, 길쭉길쭉 긴 다리. 기억해두면 바다에서 만났을 때 빨리 몸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으악! 해파리한테 그만 쏘였어. 너무 아프잖아. 어지러워. 머리가 빙빙 돌잖아. 게다가 머리도 지끈거린다고. 배도 아프고 속도 울렁울렁 토할 것 같은 기분이야. 해파리에 쏘이면 나처럼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배 아프고 거기다 토까지. 아주 위험해. 게다가 채찍을 맞은 것처럼 빨간 상처가 생겨서 아주 쓰라리고 아프다고. 그럼 이미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줄게. 수돗물이나 맹물, 알코올 같은 걸 상처에 뿌리면 독이 더 빨리 퍼질 수 있어.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를 헹궈줘. 장갑이나 수건이 있다면 손에 껴서 맨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해주고, 다음엔 핀셋이나 집게로 피부에 박힌 촉수를 빼줘. 만약 핀셋이나 집게가 없다면 카드로 긁어서 촉수를 뺄 수도 있어. 이렇게 응급처치가 끝났으면 꼭 병원에 가서 또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호프다! 호프야! 호프야! 이게 뭐야? 이 친구들은 해파리야. 호프야, 나도 해파리인 건 알고 있어. 이 많은 해파리를 왜 가져왔냐는 거지. 아,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해파리 친구들이 물가에 휩쓸려 왔길래 내가 뜬 채로 건져왔어. 우와, 다리가 엄청 많아. 되게 말랑말랑하게 생겼네. 엄청 투명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다. 우리 해파리 키울까? 뭐? 해파리를 키우자고? 오, 호프가 가져왔으니까 이제 갈 곳도 없잖아. 난 좋아. 해파리들이랑 수업도 듣고 같이 노는 거야. 난 별론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우린 친구다. 안녕, 해파리들아. 한번 만져볼까? 하지마, 하프. 왜? 아야! 와, 해파리한테 공격당했어. 어떡해, 하프야. 하프, 너 괜찮아? 그러게, 내 말 듣지 그랬어. 난 괜찮아. 그냥 살짝 아픈 것뿐이야. 정말이야, 호프야? 응, 괜찮아, 호프야. 난 아주 씩씩하고 튼튼하다고. 정말 다행이야. 호프가 다쳤을까 봐 엄청 걱정했다고. 호프야, 너 피부가 이상한데? 부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냥 조금 간지러운 것뿐이야. 해파리가 물었다고 무슨 일 생기겠어? 여러분, 안녕! 슈르르, 부르르, 세상의 모든 호기심, 후!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하프랑 윙크, 호프 문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은 하프 친구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슈르르팡쌤을 불렀을까요? 아! 하프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슈르르팡쌤이랑 달콤한 젤리를 만들어 오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질문에 답을 찾아볼게요. 그럼 고고! 똑똑! 친구들! 슈르르팡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프가 해파리한테 쏘였어요. 네? 하프! 몸은 괜찮아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전 튼튼해요.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안 되겠어요. 하프, 치료 받아야죠. 저 병원에 가기 싫단 말이에요. 해파리 정도는 괜찮다고요. 안 돼요. 해파리에 대해서 알려줘야겠어요. 그럼 슈르르팡쌤이 궁금증을 모두 모아서 호기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법의 궁금 젤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서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젤리 만들 준비 됐나요? 빙글빙글 궁금 젤리 팡팡! 짜잔! 해파리처럼 투명한 색의 젤리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 귀여운 모양의 젤리죠? 어떤 맛일까? 쏘이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바로 약하게는 가려움증에서부터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해파리한테는 촉수가 있는데요. 몸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이에요. 이 해파리 촉수에는 독이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프. 하프는 다행히도 물범이어서 증상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요. 응급상황이다! 선생님, 얼음물로 얼른 하프를 닦아줘야겠어요! 잠깐! 아무 물이나 알코올로 닦기보다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바닷물을 구해올게요. 수돗물이나 생수, 알코올 같은 걸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면 독이 더 퍼질 수가 있어요. 하프야,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 뭔가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해요. 잘 씻었으니까 하프 몸에 박힌 촉수를 빼내야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촉수를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걸요. 하프가 어서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오?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겐 하프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 그 마음으로 하프를 치료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얼른 알려주세요. 얘들아. 선생님을 따라서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소중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슈르르 부르르 우정의 힘으로 야! 슈르르 부르르 우정의 힘으로 야! 하프와 친구들은 마법 주문을 외쳤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집게나 핀셋으로 해파리의 촉수를 빼주세요. 만약에 집게나 핀셋이 없다면 갖고 있는 카드로 살살 긁어서 촉수를 빼주고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해요. 선생님! 얘들아! 나 이제 괜찮아졌어! 몸이 아주 가벼워! 호기심이 말끔히 해결되었나요?
네, 슈르르팡쌤. 다음에도 호기심 해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슈르르팡쌤을 불러주세요. 그럼 안녕! 슈르르 팡팡!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슈르르팡쌤 덕분에 하프가 무사했어! 이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으니까 뭉크 의사한테 맡기라고! 친구들, 바닷가에서 해파리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